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받아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오후에도 달리는 내용입니다. 오전에도 열심히 달리고요. 오후에도 열심히 달리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같다 보니까 오후에 할 것을 오전에 또 다 한 것에서 다 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강조된 그런 그 부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 달리는 부분, 오늘은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렇게 그 말씀하셨죠. 영적 성숙의 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것은 나는 상을 얻게 되도록, 상을 얻을 목적으로 달리는 것인가,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잘 확인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제일 먼저 모든 악의를, 거짓을 벗어버리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더 이상 옛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다시 창조된 그 새 사람, 거기에 모든 필요를 맞추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먹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죠. 첫 번째 사람의 잘못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어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먹어야 될 것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거듭난 다음에 제일 먼저 사모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은 순수한 말씀의 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베풀어주신 자비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 때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특권으로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영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의 인자함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걸 보이는 형태로는 잃어버린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잃어버린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 어느 순교자이든지 간에 그 순교의 대열에 참여할 때에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순교자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라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그 성숙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계속 동기를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무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반드시 끝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이 온전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엉망진창이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정의가 악으로만 가득 찬 세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이 현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모든 구속사역을 다 마치셨을 때 그것은 사람의 혼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거기에만 집착하게 만들죠. 거기에만. 구원은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지만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 구속의 결과, 사람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가 되어지죠. 저주받은 땅이 저주에서 풀리고요. 저주받은 이 동물계, 생태계가 본래의 상태로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다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질서가 바로잡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그 통치권은 통치권의 영역에는 동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 일일이 코끼리라고, 코끼리다우니까 코끼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자니까 사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그것은 거의 IQ가 천에 가까운 그 지성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리 오라고 그러면 오고 또 거기 앉으라고 그러면 앉고 그것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애완, 뭐 반려동물이라고 합니까? 그런 대상들이 다 그런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전체의 악의 근원이 다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그 엄청난 둘째 하늘, 우주라고 불리우는 그 창공을 가득 메우는 것은 리비아단으로 대표되지는 사탄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의 세력이, 악령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요. 지금 그 가리고 있었던 모든 가림막들, 사탄을 비롯해서 이 더러운 영들은 자신을 무슨 수를 통해서든지 가려야 되거든요. 숨겨야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다 벗겨버렸어요. 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버렸다고요. 그 성경 안에 그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고 정사가 무엇이고 권세가 무엇이고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거 다 벗겨내버렸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탄을 위시로 해서 모두가 다 감금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그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계속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인데 그 표현이 오늘도 달리는 경주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진 성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와 비교해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실패한 실패에 대해서 계속 마음 아파할 거예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죠.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내가 불만이에요. 그것이. 도달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소원은 좀 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싶다. 나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지녔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꽉 찼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차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상태가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 가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우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과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과거에 대한 시점과 현재에 대한 시점과 미래에 대한 시점이 그것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뿐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수시로 부딪히는 것이 실패들입니다. 좌절들이고요.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 꿈이 깨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의 현재 나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말고 확인해 보는 것이죠. 나의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는 간증문입니다. 그 이 간증은 곳곳에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 군데에 걸쳐서 구원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간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설교 가운데서 능력 있는 설교 가운데 하나는 구원 간증 설교입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제일 궁금해하죠. 관심 있어하죠. 그런데 그 부분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정리를 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것은 너무 귀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계기로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짤막짤막짤막하게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은요, 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행전 세 군데에서 간증할 때에 다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잘 준비해서 전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간 과거 가운데서 가장 귀한 사건이 되겠죠. 또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과거예요. 그냥 이 한마디예요.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왜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좌절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어요.
또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라고 화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 말하는 본인도 가장 귀한 동역자인 바나바와 심한 다툼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석해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해내느냐.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그 경험된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이제 내게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와 닿는 것이지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기억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역사를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인가?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훈이 필요한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되풀이 돼요.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들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은 반드시 재현되게 돼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결을 보는 것이냐? 그것이 죄와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어두운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정한 자백으로 그걸 완전히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뿌리 뽑지 못하고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은 그것은 내가 예상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그때에 외모는 바뀌었지만은 사건의 형태는 바뀌지만은요 본질은 똑같은 본질이 나한테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려 넘어졌던 것에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에 근거해서 나에게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잘 배운 사람이죠.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가 되었다. 근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안 일어났어야 될 일들이었어요. 안 일어났어야 될 일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또 요약하면, 순종하면 복이 될 일들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불, 악한 것이죠. 이것은 고의적인 불순종이에요. 내가 모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나는 무지하겠다. 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본능 가운데서 알면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역사였어요.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넘어졌던 곳에 또 넘어질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그러나 너만큼은 넘어지지 말라. 그러니까 너만큼은 실족하지 말고 너만큼은 그 배교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행할 수는 있지만은 그 잘못된 것,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뉘우쳤습니까? 자백했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그러면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과거를 바라보는 올바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야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야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실수한 영역, 잘못한 영역, 그 부분들을 반드시 자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실패하면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반복된 생각이 나의 습관을 만들어내죠. 그 습관이 반복되는 것이 나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찔림과 마귀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죄책감,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달려가지를 못해요.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아요. 예.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근거에서 내가 자백했다.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같은 문제에 또 걸려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또 자백하라고요. 또 자백해.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는데 또 걸려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하세요. 또 자백하세요. 계속해서 반복된 자백에 대해서 지쳤습니까? 예, 거기는 지치지 마세요. 그래도 일어나세요. 그래도 일어나세요. 내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마귀는 그 말씀을 믿기 전까지는 계속 죄책감을 줍니다. 죄책감을. 마귀가 주는 죄책감의 내용은 모두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옳은 내용들이에요. 뭐 근거 없는 내용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신이라. 진정으로 자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되었대요. 누가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누가 시비 거는 겁니까? 나를 믿을 거예요? 나의 생태에 대해서 확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과거의 죄가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확하게 됐죠? 제일 첫 번째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의심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환경에 두려워 겁을 먹었고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났죠. 정확하게 근거를 가려내야 돼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은 반복이 돼야 되지만 나쁜 일은 반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교훈을 찾기 위해서 나는 공부해야 됩니다. 무엇을 공부하죠? 내 과거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패배감을 맛보았을 때에 그 시점이 어떤 시점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고 그때의 내가 처음으로 나에게 들어왔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걸려들었다. 정확하게 집어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 교훈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 그것이 과거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올바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해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여건에서 다시 출발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볼 때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자백의 과정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에 의한 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다 정리정돈되고 이제는 다시 새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에 집중을 하죠? 한 가지 일입니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강조한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냐면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페셜리스트. 바울은 전문가예요. 어디에 대해서 전문가죠? 말씀에 의한 전문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해도 돼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질투하세요. 그런 질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거룩한 질투예요. 예? 탁월한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얼마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지요.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싸움으로 말하면 그 전우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밭을 갈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모든 필요를 다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집중하는 것이 어깨너머로 뒤로 돌아본다고 한다면 삐뚤삐뚤거릴 수밖에 없어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편차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맡겨진 일들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 교훈 받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취한 위대한 성공, 그것만 곱씹으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무언가 된 줄로 알아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지금 현재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그 은혜의 근거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건설적인 말이죠. 아주 아름다운 교제이죠. 그래야 된다고요. 과거에만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왜 그렇게 초라하냐고요.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게 과거에만 성취된 그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사람이고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또 반대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아주 실패했어요.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낭비한 것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것, 인생 도둑질 당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원상복귀를 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오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는 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과거에 어떤 형편이든지 그 사람이 무슨 뭐 청소년 시절을 잘못 보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결혼 생활을 잘못 그렇게 보냈다든지 그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돌켜 봤을 때에 과거의 그 잘못들 그것을 올바로 잘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 것이지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것, 과거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지금 시도해야 되는데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겁을 주거든요. 두려움을 주거든요. 또 실패할 것이라고. 그 실패했을 때 사람들의 그 눈치 봤지? 그 사람들의 평판? 그 또 경험할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감싸고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계속해서 상을 얻도록 달리려고 한다면 현재 나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13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반드시 앞에 있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이 앞으로의 내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뭐 세상 종교에 국한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부터 불러주셨죠. 그것을 고귀한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High calling이에요. 땅에서 부르는 부름이 있고요. 땅에서 부르는 부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학교 오라고, 올 수 있다고. 땅에서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대기업에서 부르는 부름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네 스펙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 그것은 high calling, 하늘의 부르심이고 그 하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영원히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필요를 알게 해주셨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신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거기에 접붙여진 가지라고 확인해 주면서 가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상을 얻도록 달리는 데 내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왜 건강을 허락해 주셨죠? 그 힘으로 계속 달려가라고. 왜 돈을 벌게 해 주셨죠? 그 물질로, 그 재정으로 근거가 돼서 계속 달려가라고. 멈추지 말고. 엉뚱한 대로 달려가지 말고. 예? 왜 건전한 지성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30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건전한 지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 길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현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고백,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해본 소리였을지 몰라요. 저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이 됩니다. 그 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육신의 죄들로 뭉쳐진 것이 육신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나를 붙들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좋은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힘으로 하고 있어요. 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다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잖아요. 그거 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은혜의 능력으로 날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은혜의 결론을 맺게 하시는 분. 죄라고 한다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것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룩한 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현재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잘 알아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탁월한 구령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요, 그 사람은 결단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결단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탁월한 구령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든지.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바울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이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계속 남아있든지. 바울은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대상 관계가 없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라든지 아니면 빌립보의 무슨 그 자제옥감 장사 여인 앞에서라든지 전하는 메시지가 일관돼요. 똑같아요. 훌륭한 설교자라고요. 얼마만큼 귀한 탁월한 지도자이고 얼마만큼 교회들의 영향력이 있는 목자입니까? 뭐가 부족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 하면 준비 없이 강단에 올라가도 돼요. 저 정도라고 한다면. 바울의 경우는 어린 반푼어치였습니다. 아직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현재적 시점이에요. 바울이 바라보는 현재적 시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든지 나는 어느 정도 됐다. 나도 알 만큼은 안다.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성장이 멈춰있는 상태예요.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나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무지한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만 발견될 뿐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로 미래를 바라봐야 되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인데 미래에 대한 관점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고귀한 부르심.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 거룩한 부르심이죠. 그 푯대라고 하는 것은 성취된 즉시로 시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존속되는 보상이에요. 그 확신이 단순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단순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바울은 그것을 권면합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훈련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똑같은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진정한 실력자는 그 사람입니다.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 진리 앞에서 모든 부분들이 질서 재정립되는 것이죠. 다시 재편성된다고요. 그 진리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조화롭게 만들고 재편성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단순한 삶의 생명을 건 바울.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삶이지만 매일매일마다
무미건조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높은 곳에서 부르신 부르심이고 거룩한 부르심의 부르심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징은 주변 환경은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별로 안중에도 없어요. 뭐 주변에서 뭐 요란하게 뭐 무슨 뭐 9시 뉴스에서 뭐라고 하고 뭐 일간 신문에서 막 뭐라고 하고 연간 특집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냥 볼 뿐이야. 그런 그렇가 보다. 그렇게. 별로 안중에 안 들어온다고.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I have fought a good fight.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고백하는 거예요. 다 싸웠다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죠. 믿음을 잘 지켰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셨어요. 그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요.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와서 현재 의미는 무엇이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 이상 아니에요. 우리를 안정적인 삶, well-being 그런 삶이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정말로 참된 well-being은 무엇이냐. 다가오는 세상을 잘 준비하면 그것이 well-being이에요. 만족스럽다고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그 말씀만큼은 좀 덜 순종해도 되는데 그런 거 없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옳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맞으신 것이. 많은 사람이 경주를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경주에서 실격당합니다. 계속 달려야 되는데 그 계속 달리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상을 얻도록 푯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순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초신자 때는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지만은 믿음이 늘어나면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어쩌겠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으로 아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모든 영적 자산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포도나무가 넘치도록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이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가졌던 목표나 바울이 바라봤던 역사관이나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가질 것이지요. 보장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정한 것,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그런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한번 결정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반드시 달성해야 되겠다. 좋은 결심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모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